수마냐? 아까네. 꿈발리. 라기. 아빠까봐. 리야.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그렇죠. 여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예요. 네, 저희가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리와인드 인도네시아 2023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그렇죠. 12일에 올라왔죠. 그만큼 저희도 네. 공부를 좀 했고. 아,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 네, 다행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또 재밌을지. 그러니까. 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투. 누아. 키가. 아요. 문어돈. 하우. 오, 피아노 소리가. 처음부터 심각한데? 네, 위급한 상황 같아요. 돈을 세며 걷고 계셔. 행복하네. 소속 yang akan menggambarkan Indonesia. Diceritain. 인도네시아 국어를 할 때는 제가 인형탈을 많이 쓴다고 하시다가 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착하네. 네. 옷도 인도네시아 국기색으로 딱 입고. 그러니까. 아, 그럼 약간 인도네시아인을 또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착했어. 그치. 그걸 느꼈잖아. 아, 많은 도움 받았지. 어, 진짜 많은 도움 받았어. 드림아까시 정말 많이 했죠. 드림아까시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로고 멋있다. 음주운전이다. 뒤에 술 있었어. 아빠, 아빠. 어, 맞아. 아야는 아빠. 아, 아빠랑 싸우는데? 야, 이 나쁜 사람아. 욕하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 그쵸. 어이 참 잘 멈췄네. 어, 그래도 다 치진 않았어요. 빗길이 노면이 뜨거운데. 어. 어머 어머. 아니 왜 때리는 거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 어, 야, 병원까지 왔어?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실려왔나 보다. 아,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 아빠. 어. 가슴 아파. 그니까. 아, 전설의 문 나왔습니다. 그동안 리와인드에서 항상 어, 나왔던 그 문이잖아요. 약간 뭔가 시그니처 심보. 영혼이 나와서. 그니까. 열렸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 어? 어. 우리가 또 살짝 공부하신 분이 나오셨네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 아메리칸 아이돌. 아무튼 유명한 데서 우승을 차지하신 4등. 어. 노래 진짜 잘하셨어. 어, 그니까 찾아봤죠. 맞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인형 그 그쵸, 인형 같네요. 오늘 기념품점에서 봤잖아. 이 바이 이거. 바이 어. 바이양인가? 오, 저거 우리도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아까 저거 봤잖아, 자카르타 심볼. 오, 맞아. 아, 저 이름 뭐였는데 까먹었다. 댓글에 나갈 거예요. 대기가 오염됐는데. 호나우도 맞죠? 어, 저 이분 알아요. 유명한 인도네시아 유튜버. 약간 인플루언서 분들 같아요. 어, 다 그럴만하다. 이쁘시네. 유명하실만해.
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치 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모방하는 분들도 네. 이번 연도가 대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하세요. 딱 봐도 틱톡커 같죠? 그러니까 잘하신다. 노래도 좋아. 응답통 게임인가요?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은 자화성이 제대로죠. 남둣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화. 자화성 제대로잖아. 난 자화성이 제일 좋아. 이게 또 호또라고 먹는 음식이 또 음료 쓰레기가 많아. 아 쓰레기가 많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타나? 맞나? 맞아. 뭔가 리사이클. 우리 모래서도 봤잖아. 맞아. 리사이클이 되게 많더라고. 맞아 맞아. 방금 남자분들 아닌 건가요? 왜 히잡을 쓰고 있죠? 히잡은 여자가 쓰는 건데. 뭔지 모르겠죠. 축하드립니다. 김조한 씨 닮지 않았어? 아, 한국의 R&B 가수 김조한. 조한 형. 아, 정치 하시는 분들 대승하길 바라십니다. 네, 투표 하시고요. 어휴, 돌아왔다. 오마이갓.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갑자기 호러무비로 변했는데. 오마이갓. 공연장 같죠? 관객. 그래, 이 사람이야. 그 나쁜 사람이. 인도네시아. 악마처럼 표현이 됐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당인 것 같아. 나쁜 사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네. 아, 너무 나빠. 음주운전하지. 그러니까. 싸우지. 맞아. 신라고 때리고. 연기를 잘하신다. 그러니까. 맘베라 양 빛나 마주 작은 딸 하기까지 생각. 음악으로 이제 배틀을 하는 건가요? 너무하잖아. 너무 빵빵한 비싼 악기들로 그러니까. 앰프랑 근데 솔직히 사운드가 너무 좋아. 그니까. 옆에 사람들이 도와준다, 야.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 뭔가 피피탓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 아직 자신만만해, 이 사람, 이거? 비웃고 있어. 근데 이 멜로디가 되게 좀 가슴이, 들을 기회를 안 주시네. 오, 쎄. 수납이 장난 아닌데 앰프를 좋은 거 쓰시나 봐. 약간 화려해. 부자 같아, 부자. 앰프를 비싼 거 쓰는 거. 아, 씨. 나빴어. 일어나! 맞아. 누가 도와주러 왔나요? 서로 이제 힘을 합하는 거지. 서로 도와주는 거구나.
그치. 뭔가 놀랐지 이 녀석아. 뭔가 뭐지 하는 눈빛인데. 그치 힘을 합해야지. 오. 아 서로 힘을 합하니까 엄청난 힘이 됐네. 그치. 카메라 떨리는 눈인가. 어. 뭔가 화려한 그런 악기와 화려한 옷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힘을 합해서 엄청난 힘을 저런 걸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거 같은데? 멜로디가 좀 있는 거 같아. 이거 사연이 깊은 음악 같아. 투쟁한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악의 싸움은?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 너무 나빴어. 미워. 금이 쏟아졌어. 부자였네. 부자였네. 주머니에 돈이 많았네. 정인은 승리했다. 95 tahun silam Bung Hatta menutup pledoi Indonesia merdeka dengan sebuah kutipan yang membara. Indonesia dengan hanya satu tanah yang bisa disebut tanah airku. Ya berkembang dan usaha. Kemudian bertahan. 약간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뭐 인도네시아를 빛낸 사람들. 메달 엄청 많아. 오. 와 대박이다. 미스. 어? 방금 봤어? 배구 선수 아니야? 어. 우리나라 그 배구 선수잖아. 어, 엄청 그 핫했잖아. 내가. 어, 그래. 맞아. 메가 왔디. 나올만 했네. 그치. 어, 원피스다. 원피스 알죠? 아, 원피스 알죠? 3? 제가 아는 원피스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원피스 맞아요. 많이 입으셨... 네. 남인 이쁘다. 약간 인도네시아를 뵙네. 너무 멋있다. 그거. 보컬이 되게 좋은데, 근데? 꽃받지! 아까 그 사람이야. 어, 뭔가 약간 축제 분위기네. 마사티. 어, 당첨된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 아이들도 보이고. 어. 이게 스블락이라고 인도네시아의 정말 핫한 MZ들의 음식이에요. 먹어봐야겠는데? 먹어봐야겠네. 내일 이거 먹어봅시다. 어, 오케이. 어, 이쁘다. 누군지 알죠? 아깝다. 우리 리뷰했었잖아. 그치, 많이 했지. 아, 더 이뻐지신 것 같아. 어, 오랜만에 뵀는데 저도 반가워요. 역시 이쁘시네. 불꽃이 이쁘다. 불꽃 놀이 하고 싶다. 어땠어요? 뭐 2023년 그래도 우리가 또 공부한 거에 보람 있게 아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왔네. 맞아. 너무 좋았어. 준비하게 잘했네. 제작한 사람들인가 봐요. 프로듀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다양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음악 감독이랑 또 영상 작업하시는 분이랑 다르다고 들었어. 되게 전문적으로. 어? 눈 움직였어. 떴다. 깨어나셨네. 또 해피 엔딩으로. 저 진짜 해피 엔딩 좋아하거든요. 해피 엔딩 아닌 건 안 봐요, 저는. 아까 이겼잖아 우리. 아 그치. 어, 이미 해피엔딩 했는데 또 한 번 해피엔딩이네. 완전 해피엔딩. 어, 너무 좋아. 전 평화를 좋아해요.
아유, 감동. 오, 잘 봤습니다. 일단은 또 한 해의 마무리를 항상 인도네시아는 리와인드 인도네시아 마무리를 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뭔가 하나의 국가에서 그 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은 영상들을 매년 말미에 찍어서 올리는 그런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말고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네.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딱 하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아쉬웠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실수가 있었다면 다시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맞아, 마음을 가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하다. 좋은 점은 그걸 살려서 앞으로 더 잘 좋은 이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반성도 하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일기를 꼭 쓰라고 하잖아. 아, 그치. 그런 이유가 났으니까. 아, 아닌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 중간에 수박이 나왔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게 왜 나왔는지 뭔가 앞에 뭐가 있었나? 수박이 왜 나왔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수박이 달긴 하지. 아, 그래요? 내일 한번 먹어보긴 하겠는데. 아무튼 오케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댓글로 알려주시고 뭔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걸 얘기해볼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뒷좌석에 술이 있었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고 운전을 하지만 그 두 개를 동시에 한 적은 맞아. 한 번도 없고 적당히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처음 씨가 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과한 음주는 아 그쵸. 저는 뭔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 시각장애인이셨던 가수분 아마 아메리칸 가탤런트일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봤거든요. 제가 완전 스티비 언더 같은 느낌이지. 오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듯한 순수한데 정말 맑고 청아해. 배운 음악이 아니라 그냥 맞아.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더 진짜 그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와인드 인도네시아 2023년 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또 이제 영상 제작자의 입장으로서 크리에이터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2024년도 한국 인도네시아 스마트! 오케이!